네, 5세트까지 꽉 갔는데 마지막에 패배해서 굉장히 아쉽고, 근데 이제 아직 한 경기 더 남았기 때문에 잘 추스려서 준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5세트까지 갔는데 패배하게 돼서 많이 아쉽고요. 아직 끝난 거 아니라서 그냥 다음 경기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한 가지 픽보다는 조합에 따라서 이제 또 타라인의 캐릭이 어떤 거에 따라서 조합에 따라서 좀 바뀌는데, 네, 조합에 따라서 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. 뭐 코르키 픽 하나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두 팀이 승리팀이 어느 팀이 올라와도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, 지금. 다른 분들 질문 어떻게 됩니까? 시작했을 때좀 생각한 대로 안 나왔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, 컸던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좀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, 정말 아직 끝난 게 아니고, 또 이번에 승리하게 된다면 롤드컵을 나가게 되고, 또 롤드컵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처음 아낌없이 저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롤드컵 진출이 좀 투명해진 상태에서 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, 무조건 롤드컵은 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선발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장면을 한번 정말 죄송한데 한번 다시 좀 돌려, 그러니까 위치나 이거를 정확히 한번 봐야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미 되게 불리해진 상황이어가지고 불리해진 상황이어서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